세 번째 사회를 맡게 된 키스트 전자재료연구센터장 강종윤이고요. 저는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부원장도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뭐 이런 사회 같은 걸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돼서 그런지 사회를 많이 보는데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본 게 가장 영광스럽고 뜻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행사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세 번째 진행을 준비한 거는 그 저희 대학원 그러니까 KU키스트 스쿨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에너지 환경 대학원하고 그리고 KU키스트 융합 대학원 두 군데에 우리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 성과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분씩 해서 네 분의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KU키스 융합대학원 학연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개원 교수로 계시는 권익찬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권익찬 교수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그러니까 즉 P인용 논문 횟수가 가장 많은 연구자 HCR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거기에 6년 연속 선정이 되셨고요. 뭐 안동준 교수님께서 아까 우리 대학원의 키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거기서 난치병 극복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이시고 네이처 논문을 비롯해서 SCI 논문이 400여 편에 이르시고요. 현재까지 피인용 개수가 19,000회가 넘습니다. 뭐 키스트의 자랑이고 고려대의 자랑이신 권희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당상도 수상하셨고요. 현재는 그 키스트 하버드 현지 랩에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키스트의 학연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저희들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이렉트 셀 리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KU키스트가 출범하면서 저희 랩에서 새로이 시작한 연구 테마가 되겠습니다. KU키스트가 출범하던 2012년에 신야 야마나카 교수는 iPS셀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신야 야마나카 교수는 그때까지 알려진 세포가 분화하는 방향, 한쪽 방향으로밖에 세포는 분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을 깨고 단 네 가지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가지고 스템셀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 이후로 수많은 연구를 거쳐서 지금은 환자에서부터 체세포를 추출해내고 그 체세포로부터 iPS셀을 만든 다음에 그 iPS셀에서 치료에 필요한 세포로 분화를 한 다음에 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치료 효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약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리프로듀스빌리티의 문제도 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iPS셀을 그치지 않고 바로 체세포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다이렉트 셀 리프로그래밍은 1987년에 처음 알려져 있었고요. 1912년에 와서는 마이크로RNA를 가지고 이러한 다이렉트 셀 리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어서 마이크로RNA면 우리가 약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근경색이 오면 지금은 치료 방법이 이제 없죠.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심장세포가 손상이 오면 신생아들은 스스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이런 능력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 손상받은 부위는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모여들어서 파이브로시스가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심장의 심근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한 70%가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심근세포로 변화를 시키면 이 손상된 심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의 취지이고요. 김효석 학생은 이제 두 가지 포뮬레이션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둘 다 폴리에틸렌 이민을 사용하게 되었고, 하나는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크로스링킹을 해서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면 글루타다이온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아주 재빨리 마이크로 RNA를 사이토졸에 릴리즈하는 기능을 가지게 만들고, 이 컨주게이션이 세포질 안으로 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세우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펩타이드를 가지고 만든 나노 입자가 한 500나노미터 이렇게 된 것을 빼놓고는 대부분 100나노에서 150나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는 것이 되었고요. 트랜스펙션을 이제 해보면 컨트롤이나 또는 네이키드 RNA, 네이키드 마이크로 RNA, 그냥 캐리어가 없는 것들은 트랜스펙션이 잘 안 되는 반면에 김효숙 학생이 한 두 가지 포뮬레이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캐리어들은 상업적인 캐리어를 포함해서 다 트랜스펙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김효숙 학생이 만든 디옥시콜릭 애시드 PI가 가장 높은 트랜스펙션 이피션시를 이제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부터 이렇게 근육세포로 만들어진 세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육세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액틴하고 MHC 스테이닝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근육세포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전환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 대강 한 1%가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석 학생은 이후에 여러 가지 더 다른 포뮬레이션들을 시도를 해서 전환 효율이 한 5% 정도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바이럴 벡터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넌바이럴 벡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인젝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이럴 벡터의 수준까지 전환 효율을 높였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클리니컬하게 어플리케이션 하기에는 모자란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옆 실험실에 있는 김인상 교수님께서 엑소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엑소돔에 대한 트랜스 디퍼렌시에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효석 학생이 스템셀에서부터 카디오마이오사이트로 변하는 그 과정 중에서 발생이 되는 엑소돔을 추출을 해서 그 엑소돔을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단계적으로 치면 카디오마이오사이트로 변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보시면 약 한 10일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해서 한 20일 정도 되면 확연하게 이렇게 근육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가지 바이오마크로 스테이닝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근육세포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KOKIS 테스트는 이제 8명의 학생을 받았는데요. 2명이 석사 졸업을 했고,
두 명은 아직 박사과정 중에 있고 나머지 네 명이 박사가 졸업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백그라운드가 학부 전공이나 또 그 학부가 백그라운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서 학생들끼리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공부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융합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석 학생은 키스트에서 졸업 이후에 그 연구를 마무리하느라고 이제 포스트학으로 있었고요. 김빈주 학생하고 고영지 학생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로 이제 포스트학을 이제 떠났고요. 곽기정 학생은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하스피탈로 포스트학을 이제 떠났습니다. 황선영 학생은 석사를 마친 CJ 헬스케어에 취직을 했습니다. KU키스트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과 재밌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권희찬 교수님 되게 뵙고 싶고 그립고 한데요. 우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그나마 예,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저희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김효석 학생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노준홍 에너지환경대학원 학윤 교수님께 요청드리겠는데요. 노 교수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고요.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그 마찬가지로 HCR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에 선정되셨습니다. 현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학연 교수이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노준홍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공학부 KU키스트 그린스쿨에 있는 노준홍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2017년도에 그 고려대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너무 감사하게도 KU키스트 학연 교수로 선정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만 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일 것 같아요. 그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50주년이라서 제가 은퇴하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75주년에 제가 네, 은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발표 기회를 주신 거가 앞으로 25년 동안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할로겐암을 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인데 이 발표 자료를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성과를 발표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제가 했던 연구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실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를 소개를 하는 자리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에너지 전환 시대의 태양전지. 네. 태양전지 중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다들 여기 아시고 계실 테지만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인구 수와 에너지 생산 비율은 리니어한 커브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고 에너지 더 많이 생산되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인구가 더 늘고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 공급 기술은 전부 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 화석연료 때문에 CO2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CO2가 농도가 지금 430ppm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산업화 이전에 2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CO2가 늘어나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아, CO2의 농도와 지구의 온도는 이렇게 같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다시 말하면 온도는 다시 이 농도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번 세기에 2100년까지 온도를 2도 아래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는 1.5도 아래로 온도를 그 상승 온도를 유지하자라는 게 저희 이제 그 목표죠.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CO2 방출 양이 1년에 50기가톤 정도를 방출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지금 그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1.5도 이하로 온도를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CO2를 지금 당장 급격하게 줄여야 됩니다. 유지해도 안 되고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적은 이유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화석연료로 해서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장이라는 겁니다. 당장. 당장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기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인터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에이전시에서 나온 로드맵인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CO2를 평균 2050년까지 9.8기가톤 정도로 1년에 줄이자라는 이 로드맵입니다. 그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재생전기입니다. 재생전기. 그러니까 엔드유스 에너지를 전기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은 20%가 전기를 사용하고 그 20% 중에 25%가 재생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략 5% 정도밖에 재생에너지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한 절반 정도를 전기로 바꾸고 그중에 80-90%를 재생전기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로드맵대로 따라가면 요거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재생 전기 생산 기술은 태양 전지와 풍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1년에 2030년부터 1년에 300기가와트씩 설치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또 다른 논문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2017년에 줄에 나온 논문입니다. 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이 보면 100% 우리가 지금 그 아까 말했던 한 40% 정도를 재생전기로 쓰는 게 아니라 100%를 재생전기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를 생각해본 논문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50년에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유지한 채 계속하면 계속해서 에너지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생활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이게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100% 바꾸면 42.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까 그 로드맵에서는 절반 정도를 재생전기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얘를 100% 바꿔버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쓰는 사실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면 컨버스션 방법을 통해서 전기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죠. 그 이피션시가 다릅니다. 전기를 썼을 때랑. 그래서 그 전기에서 이피션시가 높은 그 어떤 그 텀을 고려하고 사실은 화석 연료 캐려면 추출하고 프로세싱하고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걸 다 감안하면 오히려 2012년에 썼던 수준 이면 2050년이면은 에너지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어그리시브한 네, 로드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태양 전지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 전지 연구는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연구입니다. 저기 하지만 뭐 태양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양 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적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한 인류가 개발한 방법 중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실리콘 테크놀로지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빛을 받아서 최외곽 그 이게 애들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죠. 최외곽 전자가 서로 공유돼 있습니다. 그 최외곽 전자를 하나를 떼서 얘를 밖으로 꺼내서 쓰고 다시로 돌려줍니다. 그게 태양 전지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음이 없고 전혀 없고 움직이는 파트가 없이 유지 관리가 편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태양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태양 전지를 쓰면은 문제가 해결되냐?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자, 태양 에너지를 먼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솔라 컨스턴트라고 부르는데 지구의 솔라 컨스턴트는 1366 와트 퍼 미터 스퀘어입니다. 이 일정한 이 파워가 단위 면적당 계속해서 지구에 도달을 해요. 네. 이 양은 우리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1년 동안의 600 엑사줄을 600 곱하기 10의 18승 줄입니다. 이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만 이걸 다 수확하면 이 에너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태양 전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겠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얘의 덴시티입니다. 커 보이지만 아주 작은 덴시티가 너무 낮은 파워예요. 지금 이게 그 대기권 밖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지표로 들어오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대기에서 흡수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낮과 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낮과 밤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줄어요. 아주 해가 좋은 데에서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한 100에서 150 와트 퍼 미터 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면적을 만들어야 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1년에 쓰는 에너지 총량이 13엑사줄입니다. 13엑사줄. 13엑사줄을 이걸로 컨버팅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면 가장 좋은 태양전지 20% 정도 수준으로 해도 가로 세로 100k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면적이. 우리나라에 100km를 어디다 설치를 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이 면적이 문제입니다. 이 낮은 파워 덴시티 때문에 면적을 아주 넓게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효율을 높이자. 네, 효율을 높이면 면적을 효율이 두 배가 되면 면적이 두 배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면적이 두 배로 주면 설치되는 용량이 두 배 주기 때문에 비용도 두 배로 줄어요. 그래서 효율을 무조건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태양전지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NL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에서 인증받은 효율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록해놓은 차트입니다. 유명한 차트인데 엄청나게 많은 태양전지들이 있어요. 여러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 태양전지는 개발돼서 상용화되어 왔지만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서 아주 대량으로 많이 넓게 까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머징 PV라는 게 나옵니다. 이머징 PV는 단결정을 쓰지 않아도 되고 용액공정으로 저온에서 쉽게 만드는 태양전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효율이 낮아요. 큰 의미가 없는 애들이었었어요. 예, 역할이 미미한 애들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가 빨간색인데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번 달에 25.5%가 갱신됐습니다. 저희가 코리아 유니버시티를 찍어서 올해 상반기에 여기를 갱신했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가 이렇게 지금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가 왜 그렇게 고효율과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냐? 여러분 그 이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거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만들 때 메틸암모늄 아이오다이드와 레드 아이오다이드를 폴라 솔벤트에 녹여서 그냥 코팅하고 100도 정도에서 열 처리하면 결정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용액으로 저온해서 만들 수 있으니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의 프로퍼티가 이 태양전지로 쓰기에 아주 베스트예요. 프로퍼티가. 뭐 다 이걸 아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
노란색이 이제 PBI2고 하얀색이 M-메트라모늄 아이도아이드인데 이렇게 볼테스 미싱만 잠깐 쳐도 새카맣게 바뀌어요. 결정이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결정이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진 이 결정이 그냥 저품질이면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상온에서 단결정을 만드는 이 단결정의 그 트랩 덴시티가 실리콘하고 비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너무 그 신기한 물질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 좋은 용액 공정이 가능하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해서 경량 기판에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효율, 저가, 경량, 유연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량이 왜 중요하냐면 설치가 쉬워야 됩니다. 설치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사이언스지에서 10대 브렉스루 기술로 선정이 됐었고 월드 에코노미 포럼에서도 2016년에 10대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나온 논문 수를 보시면 급격하게 논문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 3,800표 정도가 논문이 나왔어요, 1년에. 사실은 저는 이 덕을 본 겁니다. 아까 HCI 말씀하셨는데 뭐 얼마나 연구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분야가 너무나 주목을 받아서 이 분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 좋게도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효율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2020년 초 상반기에 저희 실험실에서 최고 효율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코리아 유니버시티를 여기에 찍었어요. 스스로. 근데 이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뀌어 있지만, 네.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효율이 증가하는 이 각각 그 키 브렉스루 테크놀로지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5.2%를 서티피케이션 받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효율을 더 이제 높이려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쓰는 머티리얼의 그 리미트, 네, 이론적인 리밋이 31.5% 정도 수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더 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효율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효율, 뭐 스테빌리티, 레드프리, 뭐 텐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도 계시지만 신선영화학부 김동환 교수님, 뭐 이혜석 교수님, 강윤복 교수님이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 쪽에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같이 그래서 콜라보레이션해서 같이 이제 텐덤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만으로 텐덤을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텐덤 이 효율이 벌써 이제 실리콘하고 텐덤 효율이 29.1%가 서티피케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학원생 누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거 여기다 찍자. 네, 여기다 찍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연구실 멤버들인데요. 저희 연구실 보시면은 이 그 전공이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융합형 인재, 그 다음에 아까 안동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인재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우리 시간 관계상 질문을 안 받습니다. 예, 그 대단하시죠? 예, 굉장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어려운 얘기인데도 이렇게 쉽게 오늘 제가 그동안 맨날 저게 뭘까 궁금했던 걸 좀 한 1%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는데요. 박주영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박주영 교수님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환경 그리고 생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가시고요. KU키스트 스쿨의 에너지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박주영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환경대학원의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에게도 발표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시고 또 앞에 발표해 주신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제 연구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될지, 제가 어떤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연구를 해나가고자 하는지 위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질문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자원들, 그게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물질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이지만 한정적인 이러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런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지속가능하게 자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원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 이 소비의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이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함의들, 예를 들면 경제적 뭐 영향이라든지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환경적 영향, 이런 지속가능성 함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두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전략들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4인의 미국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이 1990년대 초에 찍혀서 사실 지금은 더 많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한국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비가 된다는 건데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노트북에 주기율표 100여 개 정도 원소 중에 60여 개 이상의 원소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칩, 한 2g 정도가 되는데요. 이 2g의 마이크로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 1600g 이상의 화석연료와 또 케미컬, 화학물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900억 톤, 물질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서 이거를 좀 숫자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의 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자원 고갈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원 안보의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안에서 어떤 물질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가, 경제적인 중요성이 큰가, 또 이런 물질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들이 특히 공급이 어려운가, 이제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물질의 크리티칼리티, 그러니까 중요도를 구분을 해서 특히 이제 크리티컬한 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물질로 대체를 해나가야 되는지, 또 이러한 물질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높여가야 되는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런 물질들이 어느 국가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물질들의 공급망 형태는 어떠한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소비의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사실 자원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또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결과로 굉장히 지금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이언스의 2015년 페이퍼에서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점선의 원들이 이제 플래네터리 바운더리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플래네터리 바운더리는 어떤 지구 생태계가 갖고 있는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급격한 환경 변화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재앙적인 상황에 당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톡홀름 리질리언스 센터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생물 다양성 파괴, 그리고 질소와 인해 순환, 이 두 부분에서는 이미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 그리고 토지 이용 부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소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인류의 복지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증가를 시키면서 최대한 이런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여서 우리가 플랜터리 바운더리 안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개념이 바로 디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커플링을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원 효율이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아 그러면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폐기물 관리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원 효율의 전략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의 어떤 소비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업에서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가치는 최대화하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원 효율의 전략을 저희 분야에서는 순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를 어떤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19년에 발표한 유럽의 그린 뉴딜의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IPCC 스페셜 리포트에서도 이 지구의 온도를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우리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사실 아까 노준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금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지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 온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달성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전방위적인 탐색 전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원 효율 또한 고려가 되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결과는 이제 UNEP에 있는 인터내셔널 리소스 패널이라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정책 보고서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뭐 건물 부분이라든가 수송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수송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이제 당연히 중요한 전략들이죠. 이런 전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자원 효율 전략 예를 들면은 주거 건물 부분에서는요 예를 들면 1인당 주거 면적을 20% 줄이는 거 아니면은 건물을 지을 때 탄소 배출이 적은 예를 들면 목재 건물을 더 짓는 거 아니면은 건축 자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 고려를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G7 국가에서는 35% 인도와 중국에서는 최대 6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을 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랑 수소차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거, 차량의 경량화 혹은 차량을 더 오래 쓰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 혹은 아니면 카쉐어링이나 라이드쉐어링을 통해서 어떤 공유 경제를 통해서 차량의 소유 자체를 줄이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30%에서 35%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원 효율을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전략들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원을 어디에 얼만큼 쓰는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물질 흐름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물질 회계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단위로 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 회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매년 이 에너지 밸런스에 관한 관련된 통계를 취합을 해가지고 에너지 밸런스 흐름에 대한 이 보고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은 이런 분석들이 데이터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비에너지 물질들 예를 들면 뭐 희토류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다른 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기초적인 통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물질 흐름 분석들이 아직 잘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연구로 일단 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워터 스트레스가 중상위권인 굉장히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강수량 어떤 분포도, 계절적 분포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홍수나 가뭄의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각 도시들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통계들을 모아서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이렇게 맞춰서 각 도시의 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물관리 효율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연구를 수행했고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이런 연구가 아직 국내에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한번 최초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울산의 2015년 물대사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2015년 울산에 비가 한 저 정도로 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태화강에서 댐용수를 취수한 물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수한 물은 대부분 이제 공업용수로 사용이 되었고요. 뭐 직접 방류되거나 아니면 어떤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이제 방류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 수자원, 예를 들면은 뭐 빗물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중수를 더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를 처리를 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대체 수자원의 활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한 전체 총수의 16%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하지만 그 태화강의 물은 수요에 비해서 풍부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울산은 물 부족 우제를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에서 물을 수입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2019년부터 이제 하수를 처리를 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흐름 분석 혹은 물질 대사 분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효율 평가, 현황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분석의 좋은 점은 이런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여러 방향으로 이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 단계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는 사실 이 물 흐름들이 비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비용이 다르고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공짜고요.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 저렇게 광역 상소 시스템을 통해서 취수해오는 물은 사실 파이프도 깔아야 되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비싼 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비용, 환경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이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저희 다음의 목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수질과 연계된 연구 그리고 지금 뭐 물관리 통합이라든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각각 지금 이 물 흐름들을 관리하는 주체도 다 달라서 이런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 연구뿐만 아니고 저는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1차적인 이제 물질 계정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우 OECD에서 두 번째로 1인당 소비량이 많은 다소비 국가이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플라스틱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수입을 제한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폐플라스틱 거부 사태도 수집 거부 사태도 있었고 불법 폐기물 필리핀 수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언컨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 배달 문화에 따라서 또 플라스틱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한국은 어떻게 플라스틱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있는 정책은 그 전체 플라스틱의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지금 공식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60%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타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금 이 통계 자체는 재활용 시설에 반입되는 양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량을 본다면 33% 이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분석을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도출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 해결에 관한 솔루션에 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특히 이제 생태산업 개발이라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산업에서 필요치 않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유용한 자원을 어떤 기업 협력을 통해서 공유하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 생태산업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산자부에서 생태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1,800여 개의 기업이 655개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235개의 프로젝트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간 협력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일부 프로젝트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이익이 있겠냐 굉장히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인프라에 적용해서 폐허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폐수를 대량으로 재사용한다거나 하면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효과도 스케일링 스케일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생태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누적된 성과를 보시면 경제적 이익이 22억 불이 되고요. 그리고 환경적 이익은 8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했고 그리고 한 1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제가 고려대 임용되기 전에 이제 콜롬비아에 3년 정도 재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콜롬비아 로스안데스 경영대학에서는 이런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친환경 경영 전략을 개발해서 더 잘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요. 저도 2017년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특히 이제 생태산업 개발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최초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첫해 운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러한 대학의 역할 중개자로서 대학이 어떻게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러한 친환경 경영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이제 이런 협력 기작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물질이 스스로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물질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런 물질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연구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롬비아의 타이어를 대상으로 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이제 이런 제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해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런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는지 이런 거버넌스 연구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특히 이제 한국에 특화된 어떤 에너지 환경 문제에 특화를 해서 자원 효율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탐색해 나가고 어떠한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여기 17가지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보시면 아까 노준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달성이 어려운 분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9개의 그런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 한국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높고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고 또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물, 질소관리, 해양 건강 그리고 생물 다양성, 전자폐기물 분야에서 특히 이 목표들을 아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러한 문제 분야에서 자원 효율적인 전략을 탐색해서 정책 제안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 교수님. 정말 의미 있는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연구 대학원의 큰 사실 올해 큰 자랑거리가 있는데 50주년도 그렇지만 저희가 BK 사업이 두 개가 다 선정이 됐어요. 저희 에너지환경대학원도 그렇고 융합대학원도 선정이 됐어요. 우리 박주영 교수님은 에너지환경대학원 BK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저희 성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이추로 교수님을 모시겠는데요. 이추로 교수님은 반도체 신물질 분야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십니다. 사실 이철호 교수님은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76대 1 이런 거의 경쟁률을 뚫어보신 분 별로 안 계실 텐데요.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첫 번째 전임 교수를 뽑을 때 경쟁률이었고요. 그걸 뚫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박수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U키스 융합대학원의 첫 번째 전임 교수인 이철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신경으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연구가 좀 스페시픽한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슬라이드가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제 원장님이 좀 언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바꿨는데 많이 못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슬라이드예요. 의미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연구하는 물질은 2차원 물질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가져온 두 가지 키워드는
다름이랑 쓸모 있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름이 이제 제가 이 물질을 연구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창의적인 연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연구를 하라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새로운 거 우리 저희 첫 번째 성과의 세션이 신물질의 창조인데 신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새로운 걸 하려면 이제 다른 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다르고 제가 하는 물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연구라는 게 저도 엔지니어니까 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쓸모가 있음이.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당장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음에 한 쓸모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별로 쓸데없는 슬라이드인데요. 2차 물질이 뭔지를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2차 물질은 다 아시고 계세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연필이 왜 글씨가 써지냐라고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흑연이 층상 구조 물질이기 때문에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차 물질이라는 건 사실 층상 구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은 뭐냐면 인플레인, 평면에는 반딩이 있지만 바깥 위쪽 방향으로는 반딩이 없는 물질. 그게 흑연이 대표적이거든요. 그걸 한 장으로 만들면 사실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단원자 층의 물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합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물질이죠. 제가 하나 또 질문해 보면 이거 만들기 어려울까요? 라고 해보면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분 중에 반은 오늘 아마 사무실에서 그래핀을 만들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연필을 쓰면 그래핀이 사실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 두 가지가 상당히 놀라운 그림인데 제 눈에는 이게 뭐냐면 단원자층의 3옹스트롬 띠의 물질이에요. 근데 과학 현미경으로 보인다는 거죠. 엄청 놀랍습니다. 요거는 단원자층의 물질이 30인치 스케일로 레터럴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엄청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이 물질은 옆쪽으로만 결합을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물질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그래핀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 쓸 데가 없어서 그렇고요. 근데 그래핀을 연구하다 저는 그중에 2차원 반도체라는 걸 연구하게 되는데 왜 하냐면 그래핀이라는 게 반도체지만 저는 엔지니어라서 근데 사실 갭이 없으면 밴드갭이 없으면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핀이 사실 그랬고요. 뭐 그런 제가 하는 연구 분야에서는 근데 그런 아까 2차원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중에도 그런 물질들이 있어서 이런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다름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물질이 어떻게 다를까? 라고 이제 생각해보면 얘는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아토믹 수준으로 얇아요. 심지어는 웨이퍼 스케일로. 두 번째는 그냥 여기 얇아만 치면 재미없었을 텐데 얘가 딱 단원자층이 되면 물질의 성질이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층짜리랑 한 층짜리는 완전 다른 물질이에요. 두께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실 엄청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를 해볼 만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슬라이드고요. 사실 제가 잡톡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반도체 소자라는 건 어떤 유용한 소자인데 뭐 트랜지스터, 솔라셀, LED 이런 거예요. 뭐냐면 스위치, 전기 에너지를 광으로 바꾸는 거, 광을 전기로 바꾸는 것들은 다른 반도체 물질을 붙여놓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붙은 계면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2차원 물질들은 그것도 보통의 물질이라는 걸 3차원이라고 하면 3차원적으로 다 반응을 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은 서로 애들이 비슷해야지 잘 붙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2차원 물질은 그런 게 없어요. 이쪽 방향으로 반응을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붙여도 어떤 물질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기존 물질은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얘는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니까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건 제가 제 잡톡에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했더니 뭐 요런 걸 반도체 붙여가지고 뭐 빛 나오는 것도 보고 빛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도 보고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오기 전에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사실 포스닥 때 많이 느꼈던 게 이 다름이라는 건데 저희 그 지도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노준홍 교수님이 만든 솔라셀이 PN 정션이에요.
2차원 반도체로 PN 정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달라지는 게 생깁니다. 두께죠. 원래는 두꺼운 건데. 그러니까 얇아지면 뭐가 다르냐, 이거 공부해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런 리서치 프로포절을 했었고, 뭐 이건 제가 열심히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나름 앉아있으면서 뭘 얘기해야 되냐 생각을 해봤더니, 이 결과들이 보시면 제가 이제 출판한 논문인데 다 2020년도예요. 뭐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제안했던 거랑 뭔가 비슷해 보이는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젊은 교수님들 오시면 이렇게 기다려주면 된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갑자기 전임 교수님들 계셔가지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두 가지의 그 2차원 물질 가지고 저전력, 에너지 이피션트한 어떤 전자 소자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나름 목표인데 그 어떤 2차원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가지고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하나인데 그래핀이에요. 다시 그래핀이 메탈로 치면 뭐가 다르냐면 보통의 메탈의 이람수라는 건 거기에서 전자를 하나 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물질이 결정합니다. 근데 그래핀은 워낙 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래핀이랑 메탈의 계면에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바꿀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런 걸 이용한 두 가지 연구의 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뭐 왕건우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뇌에 있는 시냅스를 모방한 소자를 만드는데 보통 시냅스는 메탈, 반도체 메탈 이 구조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디테일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메탈을 하나를 그래핀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더 생기는 거죠.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면 저희의 결론은 얘가 보통 메탈, 반도체 메탈보다 훨씬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어떤 인지나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있는 프로세서보다 훨씬 이피션트한 거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저전력의 센서인데요. 이거는 저는 무전력 센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가 뭐냐면 반도체 두 개 다른 거 붙여서 광전류를 만드는 건데 그 광전류가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 하면 두 물질이 붙은 곳. 표면이랑 보통 먼 곳이에요. 근데 이 광전류가 바뀌는 걸로 센싱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를 2차원 물질 가지고 이런 걸 만들면 광전류가 만들어지는 곳이랑 표면을 같은 곳에 로케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표면이랑 광전류가 만들어지는 곳은 다릅니다. 그러면 광전류 바뀌는 걸로는 센싱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광전류 바뀌는 것으로 어떤 케미칼 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빛만 있으면 전기를 안 주고도 어떤 센싱을 할 수 있겠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성과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열심히 했던 결과고요. 뭐 이런 IoT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보시면 기존의 어떤 반도체 역사를 보면 vacuum to BJT, CMOS로 오는 것들의 어떤 이노베이션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에너지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 가까이 쓴 에너지 너무 감당을 못하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로 넘어왔어요. 근데 사실 CMOS가 되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작게 만들고 많이 만드는 데만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전력이 중요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저전력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뭐 Beyond CMOS나 IoT, AI, 뭐 퀀텀 컴퓨팅 다 그런 물질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쨍뚱맞게 마지막에 왔는데 뭐냐면 제가 연구를 했던 히스토리를 보면 나노 물질이에요. 저는 이제 0D, 1D, 2D로 이렇게 연구를 해온 줄 알았어요. 안 돼서 계속 새로운 물질 찾아서 근데 봤더니 제가 아는 2D라는 물질은 원래 반도체 사람들이 띤 필름이라는 걸 원래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인더스트리입니다. 걔가 엄청 얇아져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새로운 물질 위에 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고 보시면 제 연구가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쓸모 있는 슬라이드인데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기회인데요. 다름 쓸모 있는 기회. 그러니까 융합 연구가 나름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제가 와보니까 학생들한테 융합 연구 하라고 하는 거는 의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회로 줘야지. 그런 생각에서 우리 학생 일부한테 기회를 주면 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제가 전혀 이전엔 관심 없던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사실 남 원장님이 박현서 박사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어떤 NRR 캐탈리스트를 제 물질에서 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오늘 안 오셨지만 저희 오래된 오피스 메이트 황석원 교수님이랑 이분이 이제 생분해성 어떤 전자 소자를 하는데 한 7년 동안 뭔가를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같이 해서 뭐 도파민, 유로트랜스미터 이렇게 할 측정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연구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있었습니다. 예, 이게 세 번째로 유용한 슬라이드인데 연구들은 저희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연구하셨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KU키스 융합대학원 저도 교수인데요. 순위를 매기면 제가 아마 꼴등일 거예요. 예, 꼴등인데 그래도 제가 KU키스 융합대학원에 공헌한 거는 우리 이철호 교수 뽑을 때 제가 딱 한 표 던졌죠. 그러니까 저의 안목은 뭐 괜찮다. 이 정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철호 교수님 우리 훌륭한 성과 우리 KU키스 융합대학원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오늘 들어보셨지만 네 분의 셀렉트된 발표시지만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다 못 들었고요. 네 분의 발표만 들어도 우리 대학원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제 시작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학연 우리 협력 50주년 기념행사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끝맺음은 진정일 KU키스 융합대학원 초대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정일입니다. 사실 오늘 3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제 허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진택 총장님하고 윤석진 원장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동준 원장께서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한 걸 알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안 원장께, 야 이 사람아 그럼 뭐라고 써줘야지 내가 그걸 보고 읽든지 말든지 하지, 그 저한테 글을 써왔는데 그 글을 보니까 너무 잘 쓴 글이라 아 이건 좀 곤란하구나. 그 KU키스트 협력 50주년, 그게 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그 개인적인 소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고려대하고 키스트의 협력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하고 공로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프로세스 중에 제가 조그나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50주년, 그러면 진정일에는 50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저는 한 두 달 있으면 80입니다. 그러니까 50주년, 그럼 내가 30 전후였었지. 그때는 난 뭐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강연을 해야 되는 까닭에 제 과거를 돌이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66년에 미국을 가서 74년인가에 고려대학에 가르치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69년에 받았으니까 금년이 박사학위 받은 지 51년이 되고
그게 KU키스트 50년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려대학을 왔느냐? 제가 그 숨어진 얘기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오늘 여러 번 이름이 나온 최영섭 소장께서 과학기술처의 장관이 되시고서 저한테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계에게 당신도 좀 와주시오. 그러고서 최영섭 장관의 추천서를 받고서 지가 키스트로 간 게 아니고 고려대학으로 왔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한상준 당시 소장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권유를 받았지만 고려대학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스트 분들. 지가 키스트 갔으면 괜히 시끄럽기만 했죠. 그래갖고 고려대학을 저는 오자마자 키스트를 가서 바로 개건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고려대와 키스트의 협력관계의 중심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때에 제가 관련했던 사람은 한상준 소장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대선배고 최영복 박사 나중에 과기처 장관 됐지만 그 양반이 화학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현수 박사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 그룹하고서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찌감치 50년 전은 아니지만 조금 후에서부터 키스트를 우리 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여기 총장님이 안 계신데 좀 화나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그랬느냐? 고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나 눈은 항상 키스트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하고 키스트의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었습니다. 사실 키스트의 학연 프로그램이라는 게 1990년에 말들은 나왔지만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9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학연 프로그램이 키스트하고 대학 간에 또 우리 지금 좁게 얘기해서는 고려대학하고 협력관계를 굉장히 활성화시켰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키스트의 연구원들이 고대 와서 학위 과정을 밟고 양 기관에 공동 지도 교수가 생기고 저도 키스트의 연구원들을 여러 분에게 박사학위를 줬고 지금 현재도 아마 현직에 있는 제자가 한둘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회가 나한테는 너무나 가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저는 행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지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안동준 원장께서 과거 역사할 적에 아 다행이다 저 사람이 모르는 얘기가 내가 갖고 있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2008년에 금동아 원장하고 그때 김희준 박사가 부장하고 노영민 박사가 무슨 소장하고 있었고 키스 쪽에서 그 양반들하고 고려대학에서 이기수 총장 그리고 염재호가 아니고 김병철 부총장 당신들 나와 나 진정일이 가갖고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 그래서 여섯이 모여갖고 우리 지금 이 정도의 협력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더 협력 관계를 전진화시키느냐 하는 과제를 같이 또 맡았던 것입니다. 지가 그 자리에 그 사진은 나한테 있는데 안동준 박사가 안 갖고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서 오늘 그걸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지가 2003년에 2008년 이전에 대학원 원장이 돼갖고 키스트에 들락날락거렸으니까 키스트 교수들을 여러 번을 고려대학원 강의를 맡기고 협력이 강화됐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안동전 원장께서 얘기했지만 김병철 부총장이 총장이 됐어. 그런데 이 양반이 옛날에 나오고서 회의했던 그거를 잊어버리질 않은 거야. 그래갖고 고려대학에 KU키스트 융합 프로그램을 여러 교수들을 동원해갖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옥살이 들어간 그 양반이 또 대통령 자리에 있었어. 고대 출신입니다. 금동아 원장하고 그때 회의할 적에 짧게 여러분은 시장할 거지만 이보쇼 키스트에서는 과학기술처를 맡고 고대에서는 청와대를 맡겠어.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협조합시다. 그렇게 2012년에 드디어 우리 융합대학원을 여러 젊은 교수들이 준비를 하고 키스트의 분들이 준비를 하고 근데 저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병철 당시 총장인 절 보조더니 초대 원장을 해달래.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늙으니까 무슨 초대 원장이야. 나 안 할래.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 김병철이 보고서 죄송해 김병철이라고 불러서 김병철이 보고 이봐 젊은 사람 시켜 그러지 말고 집에 갔더니 여기 와 계신 그 당시에 무슨 감탈 쓰고 있었나 집으로 전화를 걸고 대학원장도 전화 걸고 부총장도 전화를 걸고 이 사람을 놔줘야 말이지 할 수 없이 초대원장이 됐습니다. 됐을 적에 문길주 원장께서 엄청나게 협조를 해주셨고 교수들 내가 제일 많이 부려먹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멋쟁이 강정리를 제일 많이 부려먹었고 권희찬이 매주마다 저 친구들 한 번씩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남상 교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어요. 이런 분들의 협조 그 다음에 스태프 멤버들의 현실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KU키스트는 출발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양 기관의 그 협동정신 문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꼭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저는 짧게 원장을 하고 물러났고 내 후임으로 서상희 원장이 오셔갖고 진짜 탄탄하게 기반을 닦으시고 훌륭한 교수들도 뽑고 우리 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원장 끝났으니 뭐 합니까? 짐 싸갖고 집으로 갑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갖고서는 석자 교수라는 타이틀을 딱 나한테 주고 사무실도 주고 바로 석자 교수를 제가 2017년까지 했어요. 이게 75이 넘어가니까 젊은 교수들이 점심 먹자고 그러는 경우도 없어. 그래서 야 이때야말로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때 원장하던 저기 남서구 원장 보고 남 원장 나 이 사무실에 있는 짐 전부 우리 집하고 왕십년의 개인 사무실로 보내줘. 그러고 나갔습니다. 물론 고려대하고 키스트의 설립 배경과 설립 정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단순히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위 얘기하는 시너지화 할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싸매면서 협동 정신으로 지금까지 협력의 정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이 협력이 우리 문길주 원장께서 비판도 하셨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모였겠느냐. 하루 종일 지난 50년을 우리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문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훌륭한 길로 들어서느냐 그리고 가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마지막 멘트는 우리 계속해서 함께 갑시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함께 달리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려대학하고 키스트에서 머지않아 공동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렇다면은 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